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뭐 전염증으로 인해서 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나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힘듭니다. 이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또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 자체는 다 어떤 사람이나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 법문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야차녀가 있었습니다. 아, 야차녀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귀신의 일종인데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인도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이런 야차녀라든가 용, 아니면 코끼리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불교에서는 어떤 호법신장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실은 이 야차녀도 원래는 아주 나쁜 이런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호법신장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되었나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야차녀가 원래는 아주 아기들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갓난 아기.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들이 아주 원성이 대단했어요. 막 울고 다니면서 아기 찾느라고. 근데 벌써 이 야차녀가 아기를 많이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부처님께서 아, 이 야차녀의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야처녀한테는 실은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자식 가운데 가장 막내 그 아기를 부처님께서 다 감추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처녀가 어느 날 이제 다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내 아들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뒤지고 집안을 뒤지고 뭐 동네를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야처녀가 할수 없이 부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면 내 자식을 찾아주겠지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야차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시다가 한참 있다가 그 야차녀에게 감추어둔 그 막내 아들을 탁 내줍니다. 그때서야 이 야차녀는 그냥 잃어버렸던 자식을 그냥 찾았다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막 행복해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지금 잃어버린 이 자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도 얼마나 많은 다른 집안의 아기들을 너도 많이 잡아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너의 아기가 그렇게 소중하듯이 다른 여인들의 아기도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굳이 제가 정리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국의 파사이광이 아주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부인이 말리 부인인데 그 말리 부인을 이제 평소에 항상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파사이광이 말리 부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누구 무엇이고 누구이냐고. 아, 그랬더니 이 말리 왕비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나밖에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아, 근데 이 말을 왕이 듣고, 파사이광이 듣고, 약간 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대왕입니다라고 하셨던 걸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연히 이 왕궁에 오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광이 부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 내 왕비가 말이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왕비인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신뿐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왕비가 진짜 맞는 말을 했구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음속에 어느 것을 찾아봐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러하듯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 몸을 아끼고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해코쳐도 안 되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시는 얘기시죠? 제가 너무 이렇게 대답을 이끌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종교가 다 각각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니까요. 불교는 불교만의 소중함이 있는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소중함이 있는 거고, 선지교는 천주교, 우리나라는 또 유교가 있으니까 유교도 그렇고요. 다 각각의 자신의 종교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 종교가 좋고 훌륭하다고 남의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동아시아 이렇게 네팔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한테도 우리가 잘할까요? 어쩌면은 우리 한국은 소중한 나라고 우리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너네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니까 라고 어쩌면은 우리가 흔한 말로 갑질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난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이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부처님 말씀은 모든 생명은 생명 그 나름대로 소중한 거고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다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 전 인류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함부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한 데서 온 일종의 그것으로 인해서 과보가 아닐까. 물론 과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좀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의 다른 생명을 너무 함부로 온 데서 온 이런 것의 일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고 하다못해 모든 생명 자체는 그 각각의 소중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중하듯 다른 생명, 다른 사람들이 모든 소중 사람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코살라국 파사이강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도 파사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또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고 이번 주도 활기찬 그리고 건강한 하루였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